이 기운을 일으키면 창업, 성공, 재물운이 왕성해지고 머리에는 문서운까지 거머진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에 1973년 개축생의 월별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놓치면은 절대로 안 될 좋은 기운과 무사히 잘 피해야 할 나쁜 애군 등을 각 달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미리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띠는 24년에 본업에 집중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73년 개축생 소띠가 재물을 불러들이려면요,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일으켜야 합니다. 갑진년에 소띠의 운기는 상승세를 타는데요, 매일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걷는 길마다 재물운이 널려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운세를 탄 사람은요, 바로 개축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소띠 중에서 24년 운세가 가장 대길하다라고 보는데요, 사업이나 직장에서는 성공을 거머쥘 거고요, 또 가정 또한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텐데요, 다만 내 실수로 인해서 자책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실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물을 불러들이는데 욕심을 내다가 살짝 삐끗할 수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을 사실 때는 특히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개축생은 24년에 관이 강해지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다고 봅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신다면 일부 올해도 좋고요, 또 두 번째 직업을 도전하기에도 지금이 좋습니다. 중반기에는 식상과 재물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시면 금방 안착하실 겁니다. 모든 운이 왕성하고 길합니다. 다만 이 운을 한꺼번에 끌어오시려면요,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를 가는 것인데요, 거주지를 바꾸면 운의 흐름에 전환점을 주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사가 보통 일입니까? 영 힘드시다면요, 리모델링이라고도 하시거나 인테리어라도 바꿔보십시오. 이왕이면 풍수지리에 맞게 바꾸시는 게 좋은데요, 풍수지리 인테리어 방법은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퇴직을 앞두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생활비가 빠듯해서 걱정인 분, 자녀의 학업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신 분,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의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과 직장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거나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셔도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동료와 협동하고 도움을 받으시면요, 크게 성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실 겁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란 당연히 돈이겠지요. 성과금, 인센티브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또한 2024년에는 물욕이 상승해서 어떻게든 재물을 늘리려고 하실 텐데요,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 덕분에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이게 만들 겁니다. 다만 돈이 들어오는 구멍은 투자가 아니라 본업입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물론 수익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본업보다는 적습니다. 다소 방어적으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축생은 24년에 조상과의 연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상을 잘 모셔야 갑진년에 대길한 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마 올 한 해 동안 윗사람과 조상떡을 수시로 보시면서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실 겁니다. 조상덕으로 재물을 얻으시려면요, 대단한 것은 필요 없고요,
조상님께 따뜻한 밥 한 그릇 생각나실 때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잘 모셔드리면요, 하반기에는 정말로 문서운을 내려주실 텐데요. 이 문서운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갑진년은 새로운 일을 하기에 좋다. 인테리어라도 바꾸자. 조상님을 잘 모시자.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하기에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문서운은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시죠? 2월부터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들어서게 되면 관이 강해지는데요. 직업운과 사업운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2월부터 4월 사이에 식상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만약 창업을 계획하고 계셨다면요, 이 시기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곳에 발령을 가거나 부서를 이동하거나 이런 변화도 2월, 4월 사이에 선택하셔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꾀하십시오. 그래야 중반기부터 재물운을 온몸으로 맞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를 가시는 것도 이때가 좋습니다. 또 상반기에는요, 인간관계에 더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자신감과 결단력을 가지고 내 의견을 주장하는 데 힘을 쓰신다면 동료와 아랫사람은 저절로 따라오고 윗사람은 나를 도와줄 겁니다. 사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쟁취하시게 되고 말입니다. 중반기에 접어들면 가을도 아닌데 개축생은 이 5월부터 일찍 수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5월과 7월 사이에 재성이 들어오는데 이 재물운이 왕성하니 굶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계속해서 통장에 꽂히는데요. 여름이 시작되면은요, 관운도 들어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관운이 아주 왕성한데요. 한마디로 경쟁력이 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직장에서는 경쟁자를 이겨누르고 내가 승진할 수도 있고요. 사업에서는 맞은편 경쟁 업체를 누르고 내가 독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알리고 명예를 높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싸우십시오. 지금까지 조상님을 잘 돌보셨다면요, 기대하던 문서운이 들어올 겁니다. 11월, 12월이 될 텐데요. 문서운이라는 게 넓게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매입도 되지만 유산 상속도 되고요, 자격 증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서류로 남는 것들 중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연관이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진행하기에는 하반기가 길하다는 뜻입니다. 자격증을 공부하신다면 11월에 시험을 치시고요. 눈여겨보신 부동산이 있다면 12월에 진행하십시오. 막힘없이 착착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갑진년에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